2월부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인문대중강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6월 4일 대중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중국학연구소의 권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인문대중강연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조금 더 즐겁고 유쾌하게 한번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김수현 선생님께서 유림회사 속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수현 선생님께서는 명성시대 사파 연구를 계속 해오셨고요. 요새는 여성 연구를 주로 해오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과 함께 유림회사 강독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유림회사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아마 더 잘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김수현 선생님을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림회사의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의 김수현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아닌 그런 여러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요.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제로는 유림회사의 여성들을 첩과 악처, 도망친 여인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유림회사에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세 개의 에피소드만을 골라왔는데요. 그런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세 개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골라온 이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분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도 권윤호 선생님 소개해 주셨지만 작년 2학기에 고려대학교 코어사업단에서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인문 강독반을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와 학부에 3명의 여학생들이 모여서 4명이서 같이 유림회사를 학기 동안 같이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4명의 여성이 모여서 이제 유림회사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그런 아이디어들에서 오늘의 발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림회사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예. 중국의 사대기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대기서, 이른바 사대기서라고 하는 것은 명대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들, 삼국연의와 수호전과 금병래, 서유기를 칭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강연에서도 삼국연의, 그리고 서유기, 그리고 오늘 금병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런 네 편의 소설을 그 당시에 명나라의 소설가면서 출판가, 그리고 편집자였던 풍문용이 필독서, 네 권의 정말 기이한 책, 정말 좋은 책, 꼭 읽어봐야 하는 신기한 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대기서라고 골랐습니다. 왕세종 당시에 또 다른 문인은 이제 사기, 장자, 수호전, 서장기를 뽑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네 가지 명대 소설에 이후 청나라 때의 홍록문과 유림회사가 더해져서 6대기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의 사대기서와 청나라의 이대기서 모두 이제 지금은 중국 고전소설, 중국 전통소설을 이름으로 다 묶이고 있지만 사실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국연의, 수호전, 금병래, 서유기가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어떤 이야기나 공연이나 연극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에 퍼져있던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한 명의 작가에 의해서 모아져서 편집된 소설이라고 한다면 홍록문과 유림회사, 청대의 소설은 한 명의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창작한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문인 작가의 취향이 개입을 하고요.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창작했다는 점이 앞에 사대기서와 그리고 청나라의 두 개의 또 다른 이대기서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림회사도 역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실존 인물들의 일화를 많이 모으고 누구의 이름에서 뭐를 따고 누구의 일화에서 뭐를 따고 두 명을 합쳐서 한 명의 인물을 만들던가 하는 식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작가의식을 갖고 유림회사를 창작한 작가 억영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재는 1701년에 태어나서 175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길게 살지는 못했던 그런 작가인데요. 그러나 그 50년 가까운 그 인생 동안 강희, 옹정, 권륜이라는 그 세 황자에 걸친 청제국의 극성기를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안희성 출신인데요. 안희 지역은
수많은 문의를 배출한 그런 고장이면서 또 휘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범재의 글 속에는 어떤 그런 문인들의 모습과 함께 상인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경으로 가서 살면서 남경과 양주를 오가면서 당시에 그 유명한 문인들과 술을 좋아하는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모았다고 합니다. 유림회사라는 작품은 1750년 전으로 완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출판되지 못했고요. 이제 초본으로 손으로 베껴 쓴 책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다가 가경 8년, 1803년에 되어서야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경재 자신도 사실은 좀 자전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텐데요. 소설 속에 18살에 수제에 합격했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 시험에서 이제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도 기운 후에 그 후에야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경재가 살았던 18세기 청나라 어떤 모습이었을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권룡재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국식 그림이 아니라 서양화풍으로 그려진 초상화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회 선교사면서 중국에 와서 청대 황실의 화가로 활동했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중국 이름은 랑세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화가가 그린 권룡재의 초상화입니다. 대열 개갑 기마상이라는 1739년의 그림인데 보시면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지금 팔기문에 열병식을 사열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28세의 젊은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그림은 조선의 화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정조 13년, 1789년에 권룡 54년입니다. 연행사절단으로 북경에 갔던, 그때는 연경이라고 불렸던 북경에 갔던 김홍도가 이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경의 자금성의 태화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그림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작가 오경재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 오경재는 자금성을 구경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계속 이제 강남 지역의 그런 문인 사회에서 살면서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이제 불우한 그런 문인 작가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청대 지식인 사회의 풍자극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유림회사는 총 56편을 56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편 소설이고 백화로 되어 있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문인이 많기 때문에 대화는 문어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과거제도 그리고 타락한 지식인사를 풍자하는 견책 소설의 대표작으로 노신이 중국 최고의 풍자 소설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몰락해가는 전통 문인에 대한 풍자뿐만 아니라 당시 강남 일대에서 경제력을 과시하던 그 영상 세력들에 대한 어떤 견제나 열등감, 비판의식까지 담겨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작품입니다. 영상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소금 장수인데요. 소금 상인인데요. 그냥 소금 파는 장사치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재벌 같은 그런 거대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문인들은 굉장히 몰락해가고 그런 것이 대비적으로 소설 속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명의 정해진 주인공이 없습니다. 아주 많은 인물들이 각 회마다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 인물들 각각의 짤막한 이야기들이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계속돼서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중국 소설의 사파를 전공했는데 유림회사에는 사파가 없습니다. 초본으로 그냥 손으로 베껴 쓴 그런 책으로 계속 유통이 됐고 미국 시기에 와서 이제 그 석인본 사파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전에 그런 맥락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작년에 나온 최신판의 그 표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유림회사 책인데요. 보시면 지식인들, 문인의 초상화인데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살짝 뒤를 돌아보고 있긴 한데요. 정말 그런 어떤 문인들의 어떤 정면의 모습이 아니라 뒷면의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외사를 이제 그린 그런 작품이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지 그림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런 판본입니다. 사실 근데 내용에 어떤
안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표지 그림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 독자들의 이제 흥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판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그림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인물들이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한 명에서 한 명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오경재와 같이 교류를 했던 그런 문인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문집에 나오는 그런 일화들이 이제 여러 개가 짜집기가 돼서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창조가 되었는데 사실은 당시 그 청대의 문자오 일종의 검열이죠. 피하기 위해서 인물들은 모두 이제 명대 인물인 것처럼 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다라는 점을 아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누구냐,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그거를 한 명 한 명 다 따져가면서 다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중국 학자들이 굉장히 이미 아주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완역본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지금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을류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번역본이 있고요. 지금 앞에 모습은 소주의 모습을 이제 그 강남 지역 소주의 번화한 모습을 그린 그런 그 다색판화를 이제 그 표지 그림을 넣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57년도에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이 된 유림회사입니다. 영어 버전인데 제목을 더 스칼라스 해가지고 학자들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짓고 있고, 오른쪽 그 작가의 초상화를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유림회사는 청대 지식인자의 어떤 사회의 어떤 일그러진 자화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들이 과거 시험에 계속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어떤 좌절감이나 압박 같은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인 사회의 부패 같은 것들, 청탁이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거상인 염상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청대 지식인 사회에서 유교적 정치 질서가 점점 이제 몰락해가고 있고, 거기에 균열을 내는 상인 세력의 대두, 그리고 문인 계층의 어떤 몰락을 일궈내는 것이 이제 그 작가 오경재가 보여주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작가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세 명의 여성들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그 지식인 사회 풍자국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림회사는 이제 남성 지식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안에 여성들 역시도 어떤 자신만의 욕망을 가지고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내용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건 사실상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부제에 첩, 그리고 뭐 악처, 뭐 도망친 여인, 이런 그 세 명의 어떤 인물 유형을 뽑아내는데, 현모양처의 굴레를 거부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어떤 스스로의 생존이나 존엄을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번 대중강연의 주제가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여유롭게 두 가지 주제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제 발표는 아마 그 처절하게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명의 여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신경지라는 여성 인물이고요. 문인의 딸이지만 가난 때문에 상인의 첩으로 시집을 갑니다. 아까 나왔던 그런 양주의 염상에게 시집을 가는데요. 본인이 이제 자기는 본처로 가는 줄 알고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1년에 막 7~8명씩 들이는 그 첩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거부하고 도망쳐 나와서 남경으로 도망을 갑니다. 대도시로 도망가서 거기에 자신만의 문학살롱을 차리는 그런 중국 문학에서 정말 보기 드문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원래는 첩인데 이제 본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여성인데요. 이제 가문에서 입지를 위해서 그 시숙과 재산권 소송을 벌이게 되는 첩 조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재녀, 재주 있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과거 시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글솜씨를 이제 이 부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팔고문 전문가로 어떤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는 결혼 생활을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그런 그 노씨 아가씨라는 또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여성, 도망친 여성입니다. 첫 자리에서 도망친 여성이 문학살롱을 차리는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문인의 딸이지만 그 아버지에게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염상에게 시집을 갔다가 저택에서 도망쳐 나와서 남경에 가서 문인 명사들과 시를 주고받는 그런 문학살롱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속에 광고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릉의 여사 심경진은 고수를 잘 놓고 부채에 글을 쓰거나 시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왕부당 수파항입니다. 찾아오실 분은 비릉의 심씨라는 간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간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나루토에 붙이는데 나루토는 사실 그때 강남이 운하로 이제 배로 많이 주고 갔기 때문에 지금 붙이면 이제 고속터미널 같은 곳에 이제 광고문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와 서화, 그리고 고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수입니다. 그런 수입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이런 광고문도 붙이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저 학생들과 같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름을 왜 안 바꿨냐, 그리고 왜 멀리까지 도망을 안 가고 왜 거기까지밖에 도망을 못 갔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너무 세상에 관심을 끌다가 염상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첩이라는 것을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데요. 근데 그 잡아간 관료가 글재주에 감탄을 해서 몰래 석방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집을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청나라 때 그려진 그 그림과 또 도자기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청대의 범설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연필고시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입에다가 이제 연필, 이제 그 붓을 입에 물고 시의 다음 구절을 고민하는 그런 글 쓰는 여성의 모습이 이제 그 미인도 혹은 제녀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그려졌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신경진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는 그런 그 편지지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화전지라고 해서 꽃무늬가 들어있는 편지지 같은 정말 예쁜 종이에다가 시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를 쓸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림회사의 이 40회 41회 심경지가 나오는 부분에 심경지에 대해서 뭐 글재주가 많다, 시를 잘 쓴다, 시를 막 팔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심경지가 썼다는 그 시는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소설이 홍로문이었다면 신경지가 직접 쓴 어떤 멋들어진 시가 한 수가 인용이 돼서 이제 그런 그 글솜씨를 어떤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텐데 작가는 일부러 그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지가 썼다는 시는 관원에게 발각이 돼서 짐을 압수당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편지 쪽지들, 문인 명사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그 시 뭉치들, 그런 걸로 다만 어떤 하나의 증자로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유림회사에서는 이 신경지가 아까 저작거리에다가 이제 그 광고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여러 건달들의 이제 희롱을 당합니다. 이제 굉장히 뭐 봉변도 많이 당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계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더 거기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그림도 보시면 왼쪽의 여성은 지금 입에다 붓을 물고 다음 식구를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그림은 이거는 제 접시에 그려진 청대의 청하백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보시면 술을 놓다가 시를 입으로 이제 끊는 그런 모습인데, 방금 기억나시겠죠? 그 광고문에서 고수를 잘 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수라고 하는 것은 명대 이후로 명청대 강남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하나의 어떤 문화상품입니다. 산수 인물이나 화조 같은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자수를 얘기하고요. 이제 고씨 집안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고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박물관에 실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은 화엄경에 선재동자가 이제 그 53명의 명사들을 찾아가는 그 장면을 다 이제 자수로 그려서 지금 그 한국에서도 자수를 놓으면 병풍을 만들듯이 이제 청나라에서는 자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화책으로 색 형태로 만들어서 남겨놓은 그런 작품이 지금 북경의 고궁박물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일반적으로 자수라고 생각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이제 꽃그림 같은 것도 많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실제 이 고수라는 작품을 처음 고안해낸 황희맹이라는 그 여성이 만든 자수 화책인데, 이거는 이제 그 송원대의 실제 회화를 아주 그대로
어떤 회화 패턴까지 충실하게 재현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명대 화가 동기창이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하나하나 바늘 땀이 살아있는 그런 자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는 것은 상해 고씨 가문으로 시집간 한희맹, 아까 그 한신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자기 작품에 남기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이제 뭐 딸들, 손녀들, 그리고 다시 또 그 집안으로 시집으로 그런 며느리들이 이제 그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 명마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호사 취향의 공예품이라고 하는데요. 회화의 필법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자수와 다른 점이고, 이것이 이제 재밌는 것은 명대 미술품 소장가들이 이거를 그냥 공예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회화 작품처럼 아주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성들도 술을 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경지가 이제 시를 팔고 자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를 쓰는 것은 생계보다는 이제 명사와의 교류 수단이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보다 어떤 실질적인 수입이 되었던 것은 이런 그 고수, 술을 놓아서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지 문화살롱은 이제 어떤 여성의 자립을 가리키게 하는 그런 어떤 전문 기술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신경지가 또 실존 인물입니다. 두 명의 여성을 합쳐서 만든 인물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원매가 수원시화에서 양주 여자 장화녹이라는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썼고, 그리고 오경재 자신이 걸륜 14년에 시를 한 수 쓰는데 거기에 이제 심수수라는 그런 여성이 나옵니다. 이름만 보셔도 알겠지만 두 명의 여성의 이름 합쳐서 이제 신경지라는 이름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에피소드가 한 명의 여성은 남편과 불화해서 도망쳤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영상을 첩으로 했다가 도망쳤다라는 그런 배경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시를 잘 쓴 재주가 있었다고 하고, 또 한 명은 개문 내 식구라고 해서 문을 열고 식구를 팔았다. 시를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런 이제 그 식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성을 합쳐서 신경지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존하는 제녀, 재주 있는 여자의 이야기에 이 소설 속에서는 협력, 협객 같은 이미지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하기에는 음란한 기운이 없고 쫓겨난 첩이라고 하기에는 천박한 기색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저작거리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경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과를 하는데요. 무술에 뛰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어쩌면 우문에 사서 집에서 나온 여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신경지를 놓고선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신경지가 이제 교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도 작은 두 발로 나는 듯 빨리 걷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쫓아오는 그 두 명의 그 심부름꾼을 권법으로 달려있는 두 손으로 때려 눕히고, 그리고 나중에 고함을 지르고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신경지가 잡혀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웠던 독자들에게 일종의 통쾌감을 주는 그런 장면도 묘사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작은 두 발이 전조기니 아니냐는 또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재주 있는 여성의 이야기에 협력의 이미지까지 더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처가 된 척 조씨가 시숙과 재산권 소송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는 사실 그 중국의 잡극이나 여러 그 공안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그 여성이 어떤 원고가 돼서 이제 소송을 걸고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이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역시 문인의 척입니다. 그런데 본처가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 오른쪽은 이제 정말 유명한 서상기의 앵앵이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다른 미인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뜰에다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척 조씨가 밤마다 뜰에 나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보게 하는데요. 그걸 보고 역시 저희 학생들이 빨리 그 본처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빨리 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제 비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가족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병든 본처 의자매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천자리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보장자의 일부 일처제는 이제 역시 첩을 두긴 하지만 본처는 한 명만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처와 첩의 신분 구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제 처가 죽으면 이제 다시 본처를 들이지 첩을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고요. 첩 중에서 한 명을 본처 자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지위에 약간의 제약을 두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 조씨는 아들을 낳은 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는 모이자기라고 해서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그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노비의 자식에도 아들을 낳으면 오히려 그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신분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모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첩 조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그 본처 왕씨와는 의자매를 맺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처의 친정 식구들과도 어떤 면을 맺습니다. 이제 본처의 친정 오라버니들을 찾아가서 의남매로 섬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내세워서 마침내 본부인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해피엔딩일 텐데 이 남편이 아파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어린 아들, 4살짜리 아들도 역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본처 자리를 이제 정식으로 갖게는 되었지만 그 집안에서 굉장히 지위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의 재산 때문에 이 시숙, 그 남편의 형이죠. 형과 이제 재산권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계기는 양아들을 들이는 문제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상속에 관해서 이 시숙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아들을 이제 자기 양아들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 조씨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엄마로서 어떤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일 어린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이 시숙은 거의 20살이 다 된 결혼까지 한 제일 나이 많은 아들을 이 집안의 이제 재산 대리인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재산권 소송이 벌어집니다. 왼쪽의 그림은 원작국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 사파에 많이 그려진 장면인데요. 이제 그런 공안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 재판 장면입니다. 이제 앞에 판관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원고 피고가 같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판관 포청천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그 어진 판관 그리고 현명한 판관을 만나면 명쾌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조 씨는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얻습니다. 어떤 판결문을 얻었냐면요. 조 씨가 정식 절차를 받아 계실이 된 이상 첩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엄공생이 자기 아들로 후사를 잇기를 원치 않는다면 조 씨 마음대로 마땅한 후계자를 고르도록 하라 라는 판결문을 냈는데 이 판결문을 내린 그 현의 관리는 사실 자기 역시도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이제 어머니인 것처럼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첩인 조 씨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송대 이후에 특히 실제 이런 소설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아있는 판례들에도 여성이 원고가 되는 그런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청대 계약문서, 뭐 재산권에 관한 그런 문서에서는 토지매매 같은 경우에 이제 일가의 어떤 중요사를 여성이 결정하는 그런 식의 계약서도 사실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좀 이 이야기와 같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세 번째 여성은 이제 그 좌절한 제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제 속에 악처라는 제목을 넣긴 했는데 사실 정말 악처 같은 악처는 없지만 굳이 악처를 고르자면 이제 양처가 되기를 거부하고 현모의 길을 걷는 이 노씨의 길이 아마 악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노씨 아가씨는 수재의 아내입니다. 아직 과거급제를 하지 못한 그런 남편을 얻는데 이 남편도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책을 가지고 우연히 명성을 얻은 어떤 가짜 명사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글솜씨를 가진 그런 제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 노씨 아가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낸 그런 여성입니다. 건혜순이 남편인데요. 건혜순은 노씨 집안의 대를사이가 됐는데 노씨 아가씨의 빼어난 몸을 취해서 재주가 많은 여자임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 아가씨는 여느 보통의 재주 많은 아가씨들과는 달랐다.
노편수, 이제 노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탓에 딸 자식을 아들 삼아 길렀으니 그녀 나이 대여섯 살 무렵에 선생을 모셔다가 글을 가르치고 사서 오경을 읽혔다. 선생에게 주는 학비나 그 선생의 수업 운영도 모두 남자애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았다. 라고 하는 자녀가 어떻게 키워지는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갈이라고요. 인도 영화인데 지금 한국에는 한 두 달 전에 개봉을 했는데 이제 별로 이제 흥행에 성공하진 못했는데 이 영화가 2017년에 중국에서 개봉되고 비할리우드 작품 중에 이제 최고의 흥행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레슬링을 가르쳐서 이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비슷한 식으로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을 아들과 똑같이 교육시켜서 재능 있는 여성을 키워내는 그리고 본인의 문인의 가치관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유림회사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도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재밌는 이제 논쟁거리가 나왔는데 이제 여성의 성취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부정적인 아버지 훈육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성 영화냐 여성 사사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 굉장히 좀 재밌는 논란들이 오고 갔던 그런 영화인데요. 역시 유림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딸에게 그 가문의 어떤 자원을 투자해서 제녀로 키워내긴 하지만 과부가 된 딸에게 순서를 강요했다가 결국엔 후회하는 아버지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 때문에 아까 신경지 아버지처럼 딸을 상인에게 마치 첩으로 팔아넘기듯이 시집을 보내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익감을 잘못 골라서 딸에게 이런 좌절을 안기는 아버지 역시도 이제 같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서 특히 이제 팔공문에 뛰어났던 그런 그 이 여성이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이 허송세월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국엔 자신의 결혼을 한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은 이건 이제 서상기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서상기는 아주 전형적인 제자 가인, 재주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이야기 구조의 그런 작품이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춘향전 같은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제자가인 모티브로 지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림회사에서는 이런 그 제자가인의 전형적인 구도가 뒤틀려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이몽룡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거죠. 그리고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하녀에게 또 한눈도 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제자 가인이었던 부부가 아주 싸늘해지고 많은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제자 가인 모티브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서로 외모를 보고 반한다기보다는 서로에게 직위가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자기의 글재주를 알아보는 사람, 자기의 뭐 솜씨를 알아보는 사람, 그걸 알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보셨듯이 이 권혜순이라는 남편은 아내의 외모에는 만족하지만 아내가 재주가 있다는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미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씨 아가씨가 자기 방에서 내 인생이 망했다 하고 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유모가 보고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하냐면 만약에 서방님께서 시험에 붙지 못하면 나중에 아드님을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가씨 생각대로 잘 가르치고 부친을 본받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가씨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원을 풀어줄 장원 하나 키워내지 못하겠습니까? 아가씨께서는 당연히 봉고부인의 직위를 받으실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현모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문을 그런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성의 욕망이 들어간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성과 아까는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보셨는데 여성과 다음 세대,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재밌는 것이 똑똑한 내가, 재주가 있는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서 잘 키우는 아들이 이 못난 남편을 대신해서 과거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과거 시험에 특화된 어떤 재주를 갖고 있지만 이 공공의 장이라는 것이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여성은 좌절된 자신의 어떤 욕망, 그런 인정 욕구를 결국 자식에게 투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또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역시 왼쪽의 것은 강희년간에 만들어진 그릇이고요. 오른쪽 것은 옹정년간에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왼쪽에는 섬궁절개라고 하는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인데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성이 개화나무, 개수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나무를 꺾었다. 월궁에 가서 달에 항아의 궁전에 가서 개수나무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장원급제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항아, 섬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식에게 개화나무 가지를 꺾어주는, 개수나무 가지를 꺾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리면 전 딱 보면서 요새 말로 이제 독박육아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것은 이제 어머니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잉어가 있고요. 여기는 봉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용이 되길 바라고 딸을 낳으면 봉황이 되길 바라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많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부모의 소망을 그린 그런 청화백자 접시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전통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치에 나가면 다른 지역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교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기본적인 예의 교육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금 자라면 가정교사를 두거나 이제 가문에 학숙을 두어서 비슷한 또래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자식 교육, 특히 아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이제 과거 시험에 붙는지 안 붙는지까지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 뒤에 그림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제목이 현모도입니다. 현모양처의 현모고 현명한 어머니 그림인데요. 역시 청나라 때 옹정경륜연간에 이제 활동했던 화가인 강도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재미있는 게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부임지로 곧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가훈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화제의 현모도도 현자가 이제 그 신화가 충성한다라는 이체자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송사를 들을 때 이장이공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또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 송사를 안타깝게는 여기지만 송사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 공경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면 백성들이 모두 너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어의 자장편과 위정편을 응용한 조언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보면은 옆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도 지금 논어의 그 구절을 인용해서 아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벼슬길이 나가는 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아마 경서일 것이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과거 급제를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그림 속에 이제 또 그림이 있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병풍이 어떤 그림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그 그림의 이제 또 다른 뜻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한데 보면 이제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마 과부가 아니었을까 혼자서 아들을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지금 그 아들 옆에는 짐을 갖고 있는 그런 행랑을 꾸미고 있는 그런 시동이 있습니다. 곧 떠나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술병과 음식이 있습니다. 전별한다고 하죠. 먹여서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옆에 작은 벼루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냥 하녀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다른 풀이들을 찾아보니까 며느리라고 합니다. 지금 남편을 멀리 떠나 보내면서 집에 남는 그런 아내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도 역시 이 앞에 앉아있는 이 늙은 현모처럼 비슷한 길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똑같은 현모의 삶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권, 어머니의 권한, 권리는 사실은 이제 어떤 세대 간의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는 가부장권에 의해서 계속 옹호화되는 여성이 스스럼 없이 가질 수 있고 스스럼 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욕망 중에 하나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세 명의 여성의 이야기를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소설을 읽어보시는 게 더 제가 말주변도 없는 제가 전달해드린 것보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모두가 사실은 악녀도 아니고 현모양처도 아니고 정말 현실의 여성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실 세 명 모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성의 비극을 이른바 그 불행 포르노 소비해버리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갖고 삶을 위해서 어떤 존엄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분투하는 인간의 이야기로 그려냈다는 점이 이 소설 유림회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성취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독립, 그다음에 생존, 인정욕구까지 각각의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소설 얘기할 때 이제 요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지난달 초에 5월 초에 대만에서 이 소설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출판 2주 만에 초판이 다 소진이 됐어요.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다 찍혀서 다시 팔리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대만에서 최대 온라인 서점인 보컬라이에서 종이책 부문 5위를 했고 대만의 그 전자책 사이트에서는 전자책 부문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그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과 어떤 역사적인 면에서 비슷한 것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그 정서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얘기에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재미있는 독자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김지영이다. 나도 김지영이었어. 그래서 그런 복잡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그 18세기 중국의 심경지와 조씨, 노씨 아가씨라는 그 세 명의 여성의 삶과 21세기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금 이 수많은 김지영들의 삶, 이 여성들의 삶이 과연 300년의 시차만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달라졌나라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하면서 정말 한 번쯤은 다시 한 이 유림회사라는 소설을 읽어주시면 또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림에서 41회의 와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들의 풍류를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여인의 분냄새가 끼어들었지만 호화로움에 둘러싸인 나약한 여인을 그린 것은 아니다. 작가는 본래 늠름한 모습과 씩씩한 기상을 꼈는데 능한터인지라 여사를 등장시키면서도 넓디넓은 대체인 세계에 돌설 파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게 41회에 심경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달린 독자의 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읽은 그리고 또 학생들과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나와있어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타파 그리고 여성 출판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답게 정말 보기 좋은 그리고 훌륭한 그림들이 많이 자료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이야기에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연을 듣고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은 인물 대중 강연은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중국어문연구회,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중일 언어 문화 교육 연구사업단에서 주관하는 강연입니다. 여기까지가 광고입니다. 네. 혹시 그 와중에, 네.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좀 주세요. 예. 최근에는 언어가 달랐을 텐데, 소설을 만들었다 그랬으면 예. 그 뭐 만주어로 읽혔는지 아니면 그 중국어라든가 한어로 읽혔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조대 그 왕조는 바뀌었지만 언어는 계속 동일했습니다. 이제 지방마다 이제 그 북경어와 뭐 지방어 방언의 차이가 있어서도 만주어는 이제 물론 공용어긴 했는데요. 어떤 공식 문서나 황실에서만 쓰는 언어였지 실제 일반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은 그대로 한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심시간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해주신 김수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